후배 교수가 저한테 오더니 느닷없이요. 선배님은 사회주의자십니다. 그러더라고요.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는지. 세미나에서 사회 많이 보잖아요.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. 이 김 원장님은 사실은 이 27페이지나 된 논문인데 이게 말씀하실 게 더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좀 간단히 요약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주셨고 특히 그 한국의 대응 방안 그리고 재중 탈북자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. 김 원장님은 재중 탈북자 현황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중국의 국제법 위반,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 확인의 법적 근거와 공론한 논리를 잘 전개해 주셨습니다. 특히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추구의 원칙을 확인하고 대중 인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. 토론을 하실 분이 세 분이신데 10분 하실 때 절반을 잘라가지고 5분씩만 하실 분이 좋겠습니다. 조금 줄여서